응급실의 무서운 실화. 우리 병원은 대구 시내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어느 날 대구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지만 골절과 동시에 외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골절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실어서 2시간 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피해자는 무슨 에코지를 할까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운전자를 바라만 봤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가해자는 유익히 떠났다. 하지만 가해자는 곧장 바로 잡혔다. 사고 위치에 CCTV가 있어서 사고 당시부터 우리 병원 응급실에 버리고 가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버렸던 거야. 결국 잡혔는데 무서운 건 2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다녔으면서 응급실 바로 앞에 바닥에 버리고 가버렸대.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